2021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연찮게 뉴스를 하나 봤는데,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무려 32조, 33조 가고 있어요. 그죠? 33조 650억 원. 이게 언제냐니까, 2020년 11월 18일. 지금은 거의 뭐 40조를 향해 가고 있다래요. 상위에 45조. 뭐 40조, 50조 막 그러고 있는데, 어쨌거나 30조가 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요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아주 성공적으로 시장에 장착을 했는데,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쓰이는 은행이에요. 그죠? 해외 일본 여행 가서 이걸 결제 수단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은행이 있다고 한번 상정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은행을 한번 상정해 봅시다. 이런 은행을 상정해 봅시다. 어떤 은행, 그러니까 세계 어디서나 쓰일 수 있는, 그죠? 모든 국적의 시민들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은행. 물론 은행을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법규는 각 국가별로 다 대동 좀 다르긴 하지만은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혹은이나 금융사기나 횡령이나 절도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그죠? 차단할 메커니즘이 적용된 은행. 어노멀티 디텍션이 되든 뭐가 되든. 그리고 예금 이자는 기존 은행보다 현저히 높고, 그냥 높은 것이 아니라 시그니피컨트하게 높아야 돼요. 시그니피컨트하게 높고, 대출 이자 역시는 현저히 낮은 그런 은행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정해 보는 겁니다. 그런 은행, 이런 은행을 상정해 보고. 자,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징으로서 글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주문 결제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품 준비 중이고, 그리고 뭐 택배 회사라 그러나요? 회사에 상차 있고, 지금 어디 뭐 물류센터 있고, 그리고 지금 어디 도착, 어디 어느 지역에 도착 등등등등 요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된, 이것보다 더 세분화된, 그죠? 그래서 정확한 단계, 그러니까 주문 상품 준비 이렇게 물뚱그린 게 아니라 매우 상시하게 이 단계를 10배 이상 상시하게, 그죠? 10배 이상 상세하게 표시될 수가 있는 그런 거. 그왜 얘기를 하느냐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지금 지난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현재 치과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숫자, 전국, 지역별 분포, 연령별 분포 등등등등. 현재입니다. 우리 현재라 그러면은 3월 31일 14시 30분 현재 되는 거죠. 한국의 모든 치과에서 치료 중인 환자 숫자. 혹은 대형 대학병원이죠. 대학병원에서 어떤 수술실.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수술 중인 환자들의 수, 대학병 수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대학병원에서 병원 진료비를 이 은행의, 우리가 지금 상징하는 이 은행입니다. 우리가 상징하는 이런 은행의 지급 방식, 결제 수단으로서 결제한다고 할 경우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은행을 올해 상징해 볼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좋은 게 뭐냐는 거죠. 개인이 좋은 게 뭐냐? 위에 있는 이거는 개인이 좋은 거죠. 그죠? 이만큼 1, 2, 3, 4항은 은행 그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 나는 이 은행 계정이 있으면은 미국에 가든 일본에 가든 외환 수수료 없이. 그죠? 환전 수수료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환전 수수료나 이체 수수료 없이. 없이 이 개인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요거는 사회가 좋은 거죠. 그 사회. 그 국가. 아, 이러한 정보, 모든 정보,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면 국가의 경제정책이라든가 각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정책을 입안하고 그 입안된 정책을 적용하고 적용된 효과를 즉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죠? 그 모니터링한 내용을 다시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효용을 가져다 주겠죠. 그렇잖아요? 사회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요거는 개인이죠. 1, 2, 3, 4는 개인. 그러니까 이 은행 계정을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효용. 개인은 이러한 효용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러한 효용을 가질 수 있고 국가는 기존과는 기존의 어떤 경제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시스템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은행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상정해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상상할 수 있으면은 실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실제 해보자는 겁니다. 실제 코딩을 해보자. 코딩을 해보자. 그 첫 단계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리얼타임 피닉스라고 하는 교재로서 진행한 책입니다. 리얼타임 피닉스. 이 과정, 이 교재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15권의 교재들 중에서 이 15권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요.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워낙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책을 공부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고 그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다른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텔리메트리라든가 우리 공부했던 여기서 뭘 공부했었나요? 뭐 텔리메트리 메트리 매트릭스라든가 매트릭스라든가 라이브 대시보드 대시보드 이거 아직 안 다루었었나요? 라이브 대시보드 아직 안 했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등의 기술을 너무나 생소한 기술들을 다뤘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러한 기술들이 있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 없던 기술들이에요. 이전에 없던 기술들이 있어야지 이전에는 있었지만 딱히 그렇게 각광받지 않았던 기술들인데 그럼 실제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은행을 우리가 코딩을 할 것이냐? 합니다. 언제 하느냐?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합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리얼타임 피닉스라는 강좌 자체가 바로 이러한 형태의 은행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한번 했었는데 그걸 연습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봄 게임은 이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언제 완성하느냐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10년 이내에 완성될 확률은 이내 완성될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100%입니다. 100%. 5년 이내 완성될 확률 50% 정도 봐요. 그죠? 그럼 1년 이내 완성될 수 있는 확률. 제 생각에는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으로 이걸 완성할 수 있는 확률은 10% 미만이긴 하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올해 중으로 적어도 10%만큼은 완성한단 말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기능을 적어도 10% 이상은 지원 재능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한번 보죠.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전혀 뜬금없어 보이고 전혀 저 기술을 어디서 써먹을까 싶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기술이 있어야지 지금 15권의 책을 교재로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 15권에 있는 교재들을 다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 은행을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동작하는 은행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파급 효과는 카카오뱅크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 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또 기대를 해요.